돌아온 롤백 아이템 2탄 시리즈. 지난 1탄에서는 마나포션, 발걸음 분쇄기, 빌지워터의 해적검, 탐욕 신성의 검, 스태틱 단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탄입니다.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오늘의 첫 번째 주자는 마법공학 GLP-800입니다. 아직도 이 아이템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여럿 존재하죠. 주변 유닛에게 최초 적중 시 폭발하는 얼음 탄환을 무더기로 발사해 두나 및 마법 피해를 주는데 아리, 베코즈, 니코가 빙결 강화 룬과 GLP를 선택하여 미드라 라인에서 최고의 효율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템은 2021 프리시즌에 삭제되었고 현재에는 신화급 만년설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야만의 몽둥이입니다. 치토스같이 생긴 이 아이템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D 관련 아이템 중 가성비 최강템이었던 이 아이템, 공격력, 제사용 대기시간 감소, 방어구 관통력까지 달려있던 이 아이템은 미드 AP 챔피언들을 카운터로 보내버리는 탈론, 판테온 같은 친구들이 선택하여 쏠쏠한 재미를 봤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야만의 몽둥이는 아쉽게도 프리시즌 패치로 인해 콜필트의 전투 망치와 방어력 관통을 제공하는 톱날 단검으로 나뉘게 되었죠. 세 번째 주자는 죽은 불꽃 소나귀입니다. 약칭 대파라고 불렸던 이 아이템은 완전히 AP 누커들을 위한 아이템이었죠. 120의 주문력, 10%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사용 효과로 적 챔피언을 지정해 대상의 최대 체력의 15%만큼의 피해, 4초 동안 대상이 받는 마법 피해, 20% 증가까지 아이템을 가장한 제2의 궁극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최고의 아이템들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상대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장면들을 확인해볼 수 있죠. 아리와 리산드라 그리고 이블린 같은 챔피언들에게 안성맞춤이었던 죽은 불꽃 소나귀. 오늘의 네 번째 주자는 마법공학 총검입니다. GLP 스태틱 단검만큼이나 많은 유저분들께서 그리워하는 아이템 마법공학 총검. 주문력과 공격력 두 가지를 올려주고 피읍 고유 사용 효과 번개로 마법 피해 플러스 이동 속도 둔화까지 없는 게 없는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은 대표적으로 아칼리, 카타리나 같이 AD, AP 개수를 사용하는 챔프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당시 3,400원이었는데 현재 올라버린 협곡의 물가와 비교해 본다면 다시 복귀를 해도 딱히 단점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다섯 번째 마지막 주자는 바로 핏빛칼날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핏빛칼날을 기억하시는 유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격력 50, 물리 관통력 10, 물리 피해 흡혈 12%, 특히 시야에 들어온 적 챔피언이 하나 ER 시 아이템에게는 물리 관통력 8 플러스 추가 공격 속도 20에서 80%가 부여되는 굉장한 메리트가 존재했습니다. 탑칼리, 탑베인, 퀸, 가끔가다 잭스도 이 아이템을 사용하며 미친 스플릿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핏빛칼날을 대체할 아이템들이 많아지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롤백 기원 아이템 1탄에 이어서 2탄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아이템이 롤백 됐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템이 존재하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서두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